안녕하세요. 송어 육매장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부터 이제 노타리를 치고 지금 고구마 심을 고랑을 5고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먼저 다른 곳에 고구마를 2고랑을 심었기 때문에 먹을 것만 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 가지 심을 게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 5고랑 만든 데서 3고랑만 고구마를 심고 나머지는 초석잠이라든지 수세미라든지 또는 강낭콩 이런 것들도 먼저 심었지만 추가로 더 심어야 되고 여주도 심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는 남겨놓고 이제 다른 거를 심을 거고요. 이 고구마는 제가 이제 이 반고구마는 싹을 기를 때 많이는 안 나가도 조금 해야 되고 또 저희 밤고구마가 맛이 있어서 조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한 3고랑만 이제 심으려고 그랬는데 반고구마 1고랑만 심고 나머지 2고랑은 호박고구마를 이제 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호박고구마를 이제 많이 안 심는데요. 지금까지 고구마를 먹어보게 되면 아마 사람의 취향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호박고구마가 맛은 상당히 좋은데 이제 호박고구마는 심었을 때 죽는 게 이제 많아가지고 호박고구마를 이제 덜 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베니아 하루가 이제 꿀고구마를 이제 많이 심는데요. 그래서 먼저 꿀고구마는 2고랑을 심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구마도 이제 다들 심으시고 이제 늦게 심으신 분만 이제 조금 남고 이제 고구마 먼저 심으신 것이 이제 더러 가물고 그래서 올해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때우려고 더러 사가시는 분이 한두 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도 거의 끝나가고 저도 이제 그동안에 바빠서 이 고구마 두둑을 만들질 못했는데 오늘 식전에서야 전번 어제 아시를 노타리 치고 물을 뿌려놓은 다음에 오늘 식전에 이제 고를 키고 지금 와서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이 고구마 조금 이제 여러분께 그 실험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한 2m 정도를 지금 흙을 일부러 옆으로 치우고 지금 발로 밟고 삽으로 때리고 해가지고서 조금 이렇게 뺀질뺀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면은 원래 고구마는 전문적으로 심으시는 분들은 이제 4월 한 중순경에 이제 노타리를 이제 아시 치기 전에 이제 퇴비라든지 붕사라든지 석회라든지 이제 마그네슘이라든지 아니면 원예형 복비라든지 그거를 적정하게 잘 맞춰서 땅에다 이제 뿌리시고 이제 10cm만 노타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10cm를 노타리를 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성분이 땅에 이제 골고루 섞인 다음 그 밭 전체를 로라나 아니면 이제 뭐 기계로다가 이 땅을 이런 식으로 다 반질반질하게 전체를 다 다집니다. 다지면은 땅이 이제 딱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트랙터로다가 이제 배터기를 달아가지고 요 생가리는 요만큼 놔두고 여기서 한번 쭉 끌고 가게 되면 여기서 흙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생바닥이고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만 흙이 올라오게 되면은 고구마를 요 정도 속에다 심었을 때 고구마가 뿌리를 내려서 고구마가 생기면은 그 간격이 요만큼 밖에 안 되니까 고구마 생길 뿌리가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가 받치기 때문에 고구마가 더 이 땅속을 뚫고 들어가지를 않고 여기서 요 정도만 딱 고구마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가 짧고 밤마냥 굉장히 이뻐서 고구마 캐기도 좋고 또 호박고구마는 원래 이제 길은데 또 짧아지기 때문에 상품성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는 이제 그렇게 심는 방법이 이제 4월 중순경부터 4월 말경까지 이제 심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일찍 이제 캐서 이제 팔고 그랬는데 또 일찍 심는 거는 또 호박고구마는 생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개 이제 밤고구마나 베니아 하루가 이제 꿀고구마를 이제 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늦었지만 그래도 요 정도 한 2m 정도를 이제 이렇게 바닥을 다져서 고구마를 심었을 때 호박고구마가 원래 긴 건데 이제 얼마나 이렇게 한 것이 짧은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한 2m 정도는 이제 표시를 해놨다가 가을에 고구마 캘 때 여러분께 한번 요 자리를 캐서 이쪽하고 비교를 해봐가지고 과연 얼마큼 나 차이가 나고 이쪽 고구마가 얼마나 이쁜지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여기다 이제 지금도 날이 가물어서 말랐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을 한 이틀 뿌렸는데도
추가로 더 물을 뿌리고서 이제 꾸미고서 비닐 멀칭을 하고 이따가 이제 고구마 심는 이제 모습을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노탈이 다 치고 이제 두둑을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저녁 때 와서 이 두둑을 꾸미고 물 좀 뿌리고서 비닐 멀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비닐 멀칭은 요 가운데 하얀 부분이 들어간 게 좋아서 가운데 하얀 부분이 된 비닐을 깔았고요. 고구마 두둑을 제가 조금 크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많이 심는 것도 아니고 새우랑만 심을 거라 두둑을 좀 이제 크게 만들어서 또랑까지 조금만 여유를 두고 1m 20짜리로 좀 또랑까지 거의 저 비닐을 다 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구마를 여기 세 가지를 심는데 하나는 여기 호박고구마를 여기다 지금 한 고랑 반 정도를 심었는데 저 호박고구마는 이제 그 약물을 담궈가지고 빨리 심었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바빠가지고 미루다가 며칠 지났더니 저기 고구마 싹이 전부 누렇게 떠가지고 또 따로 호박고구마를 또 약물을 담글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두 개씩 그냥 하나 현차넣어서 그냥 두 개씩 심었고요. 요거는 저희 집에서 길러는 이제 반고구마 싹인데 지금 금방 잘라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싱싱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심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반고구마인데 이거는 이제 팔다가 남은 건데 요것도 한번 심어봐가지고 저희 집 반고구마하고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이제 가을에 이제 캐서 이것도 한번 먹어보고 저희 고구마도 먹어봐서 이제 맛있는 거를 또 이제 선택을 하려고 이 반고구마를 이제 또 한 가지를 이제 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니아하루카 꿀고구마는 저쪽에 두 그랑을 심었기 때문에 그건 일찍 4월 한 20일경에 심어서 지금 이제 뿌리를 잡아서 이제 넝쿨이 요만큼씩 커가지고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일찍 캐먹으면 이제 그거 캐먹으면 되고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되면 이렇게 저 베니아 하루카는 이렇게 이제 붉은색이 이 줄기가 좀 붉은색이 베니아 하루카인데 이 베니아 하루카도 너무 연하게 길렀을 때는 이 붉은색이 좀 덜 나오고 조금 더 햇빛을 많이 보고 더 강하게 드물게 됐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빨가지만은 또 이제 너무 연하고 좀 햇빛을 덜 볼 때는 이것도 반고구마 싹 마냥 조금 약간 이제 그 푸르스름한 색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호박고구마도 이 싹하고 비슷한데 호박고구마는 이 끝이 순행이가 조금씩 뿔긋뿔긋한 게 이제 호박고구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호박고구마가 맛은 참 좋은데 이 호박고구마는 이 뿌리가 깊이 들어가 가지고 고구마가 좀 이렇게 멀리 있고 또 가까이에 안 있기 때문에 이제 캐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이 호박고구마는 심었을 때 그 밭에 역병균이나 아니면 너무 질든지 연작을 했을 경우는 고구마가 많이 죽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호박고구마를 덜 심게 되고 이제 베니아 하루카를 이제 많이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박고구마는 약물 처리를 한 이틀 해야 덜 죽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호박고구마는 덜 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니아 하루카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죽지를 않고 또 이제 고구마를 심었을 때 제자리에 이렇게 거의 가까이 있고 또 고구마가 또 이 밤 마냥 짤막하면서도 좀 예쁘고 그 다음에 또 색깔도 볼그스름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뻐서 이 호박고구마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호박고구마는 캐서 두었다 드셔도 굉장히 단맛이 있어가지고 원래 이름은 베니아 하루카인데 그냥 이름을 다르니까 그냥 꿀로다가 명칭을 붙여가지고 그 베니아 하루카를 꿀고구마라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꿀고구마가 그런대로 10명이 저희 집에 고구마 싹 사러 오시면은 거의 8명, 9명이 꿀고구마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고구마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단단하고 이 반고구마 좋아하시는 분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는 안 심어도 그냥 몇 단씩, 한 단씩, 몇 단씩, 그냥 두 단씩 이렇게 심으시는 분들이 좀 더러 계시고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호박고구마를 맛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심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희 막내가 이 다른 거는 먹지 않고 꼭 반고구마만 먹기 때문에 이 반고구마를
여기다 조금 심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거, 뭐 초석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거 심으려고 요건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를 지금은 이제 다 심어서 지금 넝쿨이 조금씩 이제 벗으면서 이제 조금 늦게 심은 사람들로 이제 감으로서 덜어 죽은 거나 좀 떼고 그랬는데요. 저희는 좀 고구마를 좀 늦게 심는 건데 오늘이 5월 31일이니까 옛날 같으면은 뭐 보리비구 심을 때는 6월 달에도 심고 6월 말에도 심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일찍들 심으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이 31일이니까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구마를 매년 심어보게 되면은 고구마는 4월 중순서부터 이제 5월 한 중순까지 이제 제일 많이 심는데요. 특히 이제 5월 한 10일까지가 이제 많이 심으시는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계속 추워서 고구마 심는 시기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저도 이제 뭐 일부러 늦게 심으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다 보니까 워낙 바쁘고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이제 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어도 5월 달이니까 내일부터 6월 달이고 5월 달이니까 이제 그런 대로 그냥 맛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는 제가 심어보면은 이제 뭐 심는 방법도 제가 몇 번 올려드려서 아실 테지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깎아서 심으셔도 되고 아니면 철물점에서 이거 2,000원 주고 산 건데 요걸 사셔가지고 이렇게 밀어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지금 저는 이제 모종삽으로 심는데 지금 이게 이 두둑이 올해 굉장히 크고 가물어가지고 이 속에 수분이 별 물을 뿌렸다고 하더라도 워낙 가물어서 조금 뿌려야 금방 뭐 수분이 증발돼서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땅에서 또 이 습기가 많아야 되는데 습기가 없어가지고 뿌리고 돌았으면은 또 마르고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나중이라도 이 꼬챙이로 심게 되면은 구멍이 조금밖에 안 뚫리기 때문에 비가 와도 이 속으로 물이 안 들어가서 저는 그냥 나중에 풀이 나면 한번 뽑아준다고 생각해도 그냥 모종삽으로 이렇게 굉장히 심고 있습니다. 그래 모종삽으로 심으면 나중에 이제 이 모종삽 위에 이만큼 찢어지니까 골이 이제 물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구마도 매년 제가 이제 이 심어보게 되면 이제 어느 분들은 풀 난다고 이제 검정 비닐을 이제 많이들 이제 세우시는데 제가 실험을 해보게 되면 이 비닐 멀칭을 할 때 검정 비닐로만 다 세운 것보다는 이 가운데 이 하얀 부분이 들어간 비닐을 세우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고구마를 캘 때 이 비닐을 걷어보면은 이 가운데 하얀 부분이 들어간 비닐 멀칭을 한 곳은 막 땅이 손톱이 막 손이 막 들어갈 정도로 막 갈라지고 이 검정 비닐로만 세운 곳은 이 땅이 덜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봐도 수확량에서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 고구마 싹은 심게 되면은 이렇게 흙만 위에다 얹어놓고 넝쿨이 싹 벗으면은 한 번만 뽑아주면은 이 고구마 넝쿨이 워낙 빨리 크기 때문에 풀이 별로 못 나니까 가능하면은 이 풀 나는 것 때문에 이 검정 비닐로 하시지 말고 이 가운데 하얀 부분 들어간 거를 비닐 멀칭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가끔 전화 오시는 분들이 더러 이렇게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붕사를 아직도 모르셔가지고 붕사를 못 뿌린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석회라든지 아니면 제가 용성인들을 좀 100평이나 한 120평 정도의 용성인비를 석회가 없으면 용성인비 한 짝씩 뿌리면은 고구마가 색깔도 좋고 그 다음에 당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생긴 것도 더 이뻐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용성인비를 뿌리라고 제가 이제 영상에 올렸는데요. 지금까지도 용성인비를 못 뿌리고 붕사를 못 뿌리시고 고구마를 심으신 분들께서는 이 고랑이에 아무렇게도 비닐 멀칭을 했다고 하더라도 요만큼은 흙이 보일 정도니까 이 고랑에다가 붕사하고 용성인비를 뿌려놓게 되면은 비가 와서 녹게 되면 아무래도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고구마 뿌리에서 그 붕사하고 용성인비를 빨아먹고 그만큼 고구마에 안 뿌린 것보다는 도움이 되니까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영상을 전번에도 올렸지만 지금 고구마를 너무 늦게 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앞에 이게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질반질하게 다지고 양쪽에서 흙을 올려서 이제 고구마를 심었는데
예, 거기는 호박고구마가 길기 때문에 호박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캘 때 그 바닥을 다진 거하고 이쪽 안 다진 거하고 고구마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 한번 그것도 제가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가 반고구마를 심는데, 예, 한 개씩 심었는데 여기서부터는 한번 두 개씩 열 포기만 심어봐가지고, 예, 두 개씩 심은 게 더 나은가 하나씩 심은 게 나은가 그것도 제가 열 포기만 한번 실험을 해서 가을에 한번 캐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말씀드릴 거는, 이 거름기가 없는 밭일수록 고구마는 총총 심고, 거름기가 어차피 거름이 옛날에 많이 냈던 밭이라 꼭 그 밭에 고구마를 심으실 때는, 거름이 많을 때는 고구마를 더 드물게 심어야 좋습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거름이 많은 데는 오히려 더 고구마를 더 베게 심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렇게 심게 되면은 오히려 넝쿨만 더 무성하니까 오히려 거름기가 많은 밭은 간격을 더 드물게 뭐 한 30, 40cm씩 심는 것이 오히려 고구마가 더 잘 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름이 많은 밭은 너무 보이게 심으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고구마는 이제 지금은 비닐멀칭을 하니까 이 고구마 이 넝쿨에서 여기서 뿌리가 내려서 이 고랑에 딱 붙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고구마가 여기에 힘을 쓰기 때문에 영양분이 그쪽으로 다 빨아서 먹기 때문에 고구마가 잘 안 나니까, 가능하면은 나중에 고구마 넝쿨이 비닐멀칭 한 데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또랑에 뿌리를 박으면 안 되니까, 그때는 시간 있으실 때마다 밭에 가셔서 이 뿌리 박은 거를 들어서 떼주셔야 고구마 앉는데 꼭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구마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항상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